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서울시 종로구. 안으로 들어가니 매혹적인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는 한 남자와 흡족하게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이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색소폰 수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혹시 본인 맞으세요? 아, 저는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오늘의 기술자? 연주가 아니었나요? 아니, 저는 연주가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연주를 먼저 잘 해야 수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주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리를 시작한 겁니다. 악기의 원리를 알아야 수리 역시 완벽할 수 있는 법. 벽면엔 오랜 시간 색소폰과 함께 해온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애써 살피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만의 진단법이 있다고? 정상적인 악기와 네. 소리 울림이 새는 차이의 종이의 한 장 차이라는. 종이 한 장 차이? 대체 어떤 차이길래? 보통 정상적인 악기를 보면은 네. 악기 자체에서만으로도 공명이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불지 않아도. 연주해보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다는데. 과연 문제가 있는 악기는 무엇일지?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라 뭔가 닫혀있는 공명의 울림이 없는 이런 소리를 느낌을 가지고 있죠. 키만 터치를 해봐도 다 아는 거죠. 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밝은 불빛을 내는 도구를 색소폰에 넣는 기술자. 이게 눈으로 보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몰라요. 네네. 이렇게 불봉을 넣어서 이렇게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 일명 내시경이라고 하잖아요. 울림이 없는 소리의 원인. 바로 색소폰의 키 부분에 접합된 패드가 문제였는데. 보통 오래된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곰팡이도 쓸게 되고 침대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가죽이 이제 딱딱하게 굳죠. 공명의 압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나게 되고 음이 끊기고. 접착제를 이용해 새 패드로 갈아주기만 하면 이제 끝난 건가요? 이게 패드를 붙였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이죠? 이거 붙였다고 해서 이게 빛이 새 나오거든. 미세한 틈까지 놓치지 않는 기술자. 열을 가해 접착제를 녹여가며 벌어진 틈 사이를 메꾼다. 다시 한번 빛과 소리로 확인, 또 확인한다. 끝! 끝났어요? 네. 소리뿐 아니라 외관의 복원까지 맞는다. 보통 덴트가 생기게 되면은 뭐 벨, 일자 부분, 유자 부분, 예, 바디 부분, 그 다음에 넥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쓰는 용도의 공구가 다 달라요. 크기나 모양에 맞는 다양한 맞춤 공구를 쓴다는데 몸통 부분에 생긴 찌그러짐 현상, 긴 막대에 넣고 슥슥 밀어주면 감쪽같이 복원됐다. 그렇다면 U자관은 어떨까? 그 아래쪽에 보면 U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저런 공구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색소폰의 머리 부분에 무언가를 넣더니 힘을 주어 왔다 갔다 문지르는데 다 복원됐습니다.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왼손은 악기를 잡고 있고 오른손은 자석을 이렇게 쇠구슬하고 당기는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술자의 손을 거쳐 더 깊고 풍부해진 울림. 앞으로는요, 색소폰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젊었을 때부터 많이 근접했으면 좋겠어요.